나이키 매장을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 아, 내가 DJ 쿠니까 알아봤나 보다. 알아봤나 보다. 오케이. 누가 한 명 쩔쩔하대. 사진 한 번만. 오케이, 와이나? 사진 찍자고 뭐 DJ 쿠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아 잠시만 그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신발을 딱 신더라고. 아 이걸 또 신은 걸 못 보셨죠? 네, 한번 신어주세요. 착샷을 보여드려야지 또. 와. 경매를 한 거지. 근데 불안해갖고 여러 개로 했더니 두 개가 되고 하나도 되고 두 개. 예. 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여름만 되면 찾아오는 형님 우진엽 형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형. 야. 저도 개인적으로 형님이랑 좀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 네. 저는 아버지를 알아요. 네. 아버지 이제 사물놀이 하실 때 내가 어릴 때 내가 20살 때 랩을 좀 해달라. 네. 사물놀이 랩을 좀 해달라 해서 내가 20살 때 찾아가서 내가 클론으로 데뷔하기도 전인데 요즘 말하는 요즘 핫한 좀 스트릿에서 좀 핫한 네. 꼬마였는데 네. 불러주셔서 랩을 좀 하러 갔는데 그때 꼬마의 똥똥한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한 10살 됐을걸요? 그게 접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아마 95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 아직도 생각나요. 여기 강남 쪽에 있었던 어디 녹음실에 랩한다 그래가지고 관심 네. 있어서 제가 같이 저 찾아갔는데 맞아요. 처음 보는 형인데 되게 멋있는 거야. 그리고 저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때 형님이 손가락 이거 손톱을 하나를 기르셔가지고 여기다가 귀걸이를 하나 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인데 손톱을 질렀어요. 형 따라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제가 37이고요. 30년이 거의 지나서 제가 반 100살이고요. 돌고 돌아서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됐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나이키가 들어갔을 때가 있어요. 화승 나이키. 네, 네, 네. 화승 나이키 기억난다. 화승 기억나세요? 나이키. 네. 화승 나이키. 네. 그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일제시대 교복을 1년 딱 입어야 되는 영화에서 보는 까만색 있잖아요. 까만색에 까만 모자. 아, 예, 예. 그 옆에 가방 이렇게 메고 친구에서 나왔던 예, 예, 예. 그거를 마지막으로 1년을 딱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1년 뒤에는 없어져요. 교복이. 근데 그때 나이키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얀색에 빨간색 나이키를 신으면 너무 이쁜 거야. 그거를 입는 애가 좀 그 당시 좀 멋지 않은 놈이고. 그때 나이키 구하셔서 구해서 신었어요. 구해서 신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네요. 네, 운동화에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시작은. 네. 그게 나오면서 프로스펙스가 나오고 뭐 나왔었어요. 내 나이 또래 애들이 지금 그렇게 살더라고요. 나 저 홍록기 엄정화 이병헌 다 우리 또래거든요. 요 또래가 가장 아저씨가 잘 사는 세대가 시작이지 않나.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윤종신 씨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 또래거든요. 와다 대단하신 분들이 그 세대네요. 사실 저는 또 그 얘기도 꼭 하고 싶어요. 남자 가수가 바디로 어필을 했던 거는 저는 형님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건 저도 인정해요. 그리고 헤어가 없는데 섹시한 것도 형님 처음입니다. 그런 거는 사실은 선배로서 형님이 깨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전국의 수많은 탈모인들이 우리는 자랑스럽게 살면 돼요. 맞아요. 다 뭐 잘라버려. 좀 없으면 어때? 자르면 되지. 역사가 있는 신발들을 하나씩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와 굉장히 많이 신은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네. 리고엔 초창기 처음으로 스니커즈를 만들어서 이 나이키 모양을 했다고 해서 리고엔즈 나이키라 그러나? 그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저도 초창기 샀고 네. 뭐 레어하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고엔즈에서 디자인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나이키랑은 상관없이 그냥 지들이 이렇게 한 건 거죠? 네, 그래서 뭐 약간 뭐 둘이 뭐 소송을 한다는 만다는 뭐 이건 몇 년도에 사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리건스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텐데. 그리고 네. 이제 다음 신발 넘어갈 건데, 네. 야 이것도 원앤올리입니다. 이건 진짜 전 세계에 딱 하나. 요거 이렇게만 보시면 저게 뭐 이러지 사람들은. 뭐 어디서 많이 본 신발 같아. 네. 이거 아디다스 포럼 많이 본 거잖아. 근데 요 비밀이 있습니다. 진짜. 짜잔. 아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신발은 아 이 당시 저희가 진짜 슈퍼로 잘 나갈 때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아디다스랑 그때 되게 친했어요. 거기서 뭐 이걸 만들어준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만들었죠. 그래서 갖게 됐는데 지금 와 보니까 너무 와 너무 이거 어떻게 이걸 만들어줬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신발을 너무 크게 만들어서 안 맞아요. 그치 엄청 네. 큰데요? 한 300 되는 것 같아요. 네, 왜 이거,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근데 이거 또 색깔이 컬러가 다른 것도 있어요. 또 한쪽 있죠. 네. 다른 컬러로. 네, 이렇게 빨간색, 흰색으로. 이것도 뒤에 보시면. 크으. 야, 이거는 진짜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신발이에요. 네.
이게 클론 리미티드 에디션 아디다스 포럼입니다. 슈더코 되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전 세계 최초 공개. 네. 네? 저쪽 이지부터. 네네네. 이것도 많이 신으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네, 엄청 신었죠. 이거 사서 엄청 뽕을 뺐던 네. 뽕을 뺐던 신발인데 이 검은색은 그냥 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리세일 하는데 갔죠. 파이트 프라이트 파이트. 아, 플라이트 클럽. 네, 거기 네, 미국에서 딱 가가지고. 네. 아 이거 사고 싶어서 보여달라고 네. 근데 아 막 되게 그러더라고요 비싼 거니까 아 동양인이 와서 살라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줘보라고 그래서 내가 신었어 네. 이걸 신고 일어나서 걸었다? 아 걸었더니 난리가 났어 아, 이 새끼 사람들이? 우와 저 새끼 미쳤다고 이제 직원들끼리 난리가 났어 영어로 그래서 내가 딱 신어보면 마음에 들어 이거 달라고 그때 그 다음부터 이거 들고 와가지고 이것도 있다는 듯 색깔이 저것도 있다는 듯 그러니까 뭐 그러더라고 많은 분들이 이지를 사지만 신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나는 살라고 간 거야 신고 싶어서 신고 싶어서 아 그러면 요거 사시러 갔다가 요것도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건 이거 신어보고 너무 괜찮아서 아 이것도 신고 싶다 그래서 이걸 사서 신고 아 너무 예뻐서 해외 공연을 갔어요 싱가포르였나 말레이시아 그런데 이제 공연하기 전에 시간이 남으니까 이거 신고 이제 백화점을 돌아다니는 매니저랑 같이 막 다녔어요 다니다가 나이키 매장을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 그렇지 그래서 아, 내가 DJ 쿠니까 알아봤나 보다. 아, 알아봤나 보다. 오케이. DJ 쿠서 알아봤나 보다. 그래서 아, 뭐 그냥 뭐 이렇게 딱 하고 있었어요. 누가 한 명 쩔쩔 와도 사진 한 번만. 뭐 오케이, 와이 나? 사진 찍자고 뭐 DJ 쿠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아 잠시만 그러더니 이렇게 가지고 신발을 딱 짚더라고. 아, 그때 알아. 와, 이 신발을 위력을 그때 알아봤어요. 아. 대박이다. 네. 오늘의 대망을 장식할 신발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의 자부심. 아, 맥입니다. 버전 1이에요. 그래서 네. 새로 나온 거는 아마 이게 그 끈이 쫙 잠길 거예요. 네, 네, 네. 끈은 안 잠기는데 네. 이제 불은 들어오는. 저도 솔직히 슈더크에 나온 이유는 이거 한번 자랑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우리 집에만 너무 있으니까. 이 맥 정도로 만질 때는 장갑을 끼고 만져야 되는데 그냥 만진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분 이걸 신으셨어요. 이건 한번 신으셨어요. 근데 심지어 이걸 신고 셔플을 추천하셔서 자료 화면을 저희가 찾아서 네, 내가 이거 신고 네, 마마에서 한번 신었었어요. 이거 신고 마마 갔을 때 외국 애들 보고 뭐 막 까무러치지 않던가요? 스톡스톡 하고 난리가 났죠. 불 켜고 추셨어요? 불 켜고 다녔죠. 아, 아니 대기실에서 불 켜고 걸어 다녔지. 이쪽에 딱딱 불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보톤이 없어요. 안 보이고 안에만 딱딱할 수 있게. 불 나오는 것도 처음 봤다. 야 역시 리얼은 달라. 아 이걸 또 신은 걸 못 보셨죠? 네. 착샷 신어주세요. 착샷을 보여드려야지 또. 멋있어. 이게 이상하게 과하지 않죠? 네. 희한하다니까. 오. 와 대박이다. 어떻게 사셨어요? 미국에서 동생한테 전화해서 네. 마이클 제이 폭스가 네. 거기에 기부하는 돈이 맞아요, 이게 맞아요, 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다, 맞아요. 이게 다 기부를 하게 네. 하기로 해서 비딩을 했거든요. 네. 근데 두 개가 다 된 거예요. 아 두 개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매를 한 거지. 근데 불안해 갖고 여러 개로 했더니 두 개가 돼 버렸어요. 하나도 되고 두 개. 네. 야, 거의 아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게 네. 어떻게 박싱돼서 왔나. 네. 자. 자, 이게 바로 미국에서 온 급박스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미국 PS 이게 찍힌 게 영화에 그렇게 나온다 그러더라. 힐밸리 그거잖아. 이거 백투더퓨처에서 나오는 마을 이름이야.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배송원 그게 붙어 있어서 이게 이 박스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아 대박이다. 그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자 박스를 처음 박스 열면 처음 박스 열면 안에 또 박스가 있어요. 근데 이 박스를 보호하는 보호대가 있어요 이렇게. 오 신기하다. 네. 요거를 또 빼주면 그 안에 노란색 박스가 오~ 이렇게 비닐에 싸져서 이게 이제 진짜 신발 박스인 거죠? 예, 요 안에 들어있어요. 아~ 요 안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손 대면 손때가 따니까 아, 요거를 노란 박스로 딱 나오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딱. 아 너무 예쁘다. 이거 딱 받으셨을 때 느낌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와 진짜 대박이다. 두 개도 놀랍지만 입는 것도 놀랍지만 신었다는 건 더 놀랍고 신고 춤을 췄다는 건 더 놀랍습니다. 자 오늘 어찌됐든 야 이거 얼마야?
에어맥을 두 개나 갖고 얼마 늦었지고 진짜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얘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도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10살 때 만난 형님을 참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 지나서 다시 만나니까 아이고 이놈 새끼 커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